K리그 클래식 이렇게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여자 축구죠. WK리그에서는 또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박은선 선수가 성별 논란에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네, 지금 WK리그의 그 박은선 선수의 소속팀이죠.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팀 감독이 박은선 선수의 이제 성별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논란을 제기했는데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은선 선수와 이게 경기를 하면은 그 경기마다 매 경기 우리 팀의 수비수 서너 명이 부상을 당한다. 아, 부딪히니까. 네. 그러면서 여자로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선수를 퇴출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시즌에 6개 팀이 리그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큰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박은선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검사를 여러 번 받았어요. 네. 그래서 문제 없다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검사해야 되지 않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박은선 선수 입장에서 딱 생각했을 때 기분 진짜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아, 몇 번 지금 검사 받았는데. 그렇죠. 어? 우리나라 또 축구 감독들이 이거 해야 된다 이러니까 좀 치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 무슨 뭐 저를 놓고 봤을 때 너 무슨 뭐 키높이 신었지?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의 그건 넘어갈 수 있어. 지적은 좀 기분이 나쁘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람을 가지고 뭐 성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일면 계속 옆에서 많은 사람들 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자존심을 긁는 그런 좀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여섯 개구나 감독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은 박은선 선수가 2010년 이후에 중국에서 한번 이제 그 성별 논란을 성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이후에 대표팀에 뽑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들은 대표팀에 이렇게 뽑히지 않는 선수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관철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리그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수의 좀 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그 감독들도 이제 사태를 또 뭐 책임을 했어요. 지금, 뭐 책임을 느끼고 보니까 뭐 유동관 감독하고 이성균 감독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지금 수원 FMC의 이성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동관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사퇴의 이유는 성적 부진이다. 왜냐면 이제 고향 대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승권을 이제 놓고 다투는 팀인데 우승을 하지 못해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퇴를 했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뭐 그런 뭐 뒷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박은선 선수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책임을 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박은선 선수 개인적으로 심적인 타격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일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경기 모습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구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선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